네,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 W3 스쿨즈라고 요걸 많이 참조하실 거예요. 앞으로 여기 자주 들락날락 하셔야 될 텐데, 튜토리얼에 보시면 그 HTML, CSS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컬러를 바꾼다든지 아이콘을 사용하는, 그래픽 사용하는 거, 캔버스랑 SVG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언어 자체, 그 다음에 jQuery, React 등등, 그 다음에 JSON도 나중에 알아야 되고, AJAX도 알아야 됩니다. SQL이랑 MySQL 이런 내용도 있네요. Node.js랑 이런 부분들을 참조하실 수 있는 사이트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자, 자바스크립트로 갑시다. 자, 자바스크립트로 갑시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예시가 있네요. Click Me. 그러면 데이트랑 타임이 보여준대요. 실행을 클릭해볼까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트 타임이 나오죠. 이거 어떤 구문으로 되어 있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헤드가 지금 없어요. 생략이 되어 있고, 바디 안에 지금 버튼이 하나가 있고, 물론 헤드 H2가 하나 있죠. H2는 얘고, 그다음에 버튼이 있고요. P 태그가 있네요. P 태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이디가 데모예요. 자, 그리고 버튼에다가 onClick 이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인라인이에요. 이 실행하는 요 내용을 여기 헤드 안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별도의 스크립트 파일을 놔두지 않고, 여기 이렇게 onClick이라는 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때 document.getElementById 하고 괄호에서 데모라는 게 있고, inner HTML이라고 있네요. document라는 것은 요 다큐멘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get element by. 그러니까 엘리멘트를 찾을 거예요. 데모라는 아이디를 가진 엘리멘트를 찾아서 그 엘리멘트한테 HTML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속에 이제 내용은 데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볼 수 있겠죠. 데모 1, 2, 3이 있어요. 그래서 데모 1이라는 녀석한테 색깔 좀 다르게 해봅시다. 스타일. 폰 컬러 레드, 얘는 레드고요. 두 번째는 블루, 그 다음에는 그린으로 해봅시다. 버튼 두 개를 더 봅시다. 2번을 클릭하면 click me to display, 여기서 1 이렇게 하면 될걸요. 1 더하기 1 결과가 나올걸요. Click me to calculate 1 plus 1. 이렇게 해봅시다. 자, run 하면 버튼이 두 개가 생겼어요. 첫 번째 버튼 누르면 빨간색 글자로 네모가 생길 거고요. 두 번째 버튼을 누르면 파란색 글씨로 1 플러스 1에 대한 결과가 나타날 텐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버튼 누르면 빨간색으로 현재 3월 25일 4시 59초. 자, 한번더 누르면 이게 업데이트가 되겠죠? 업데이트가 이렇게 됩니다. 1초씩 올라가죠. 얘를 누르면 2라는 숫자가 나오는군요. 네. 자, 그죠? 이제 인라인이에요. 인라인. 이 안에다가 실행을 시킨 겁니다. 좀더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헤드라는 곳에 이제 스크립트라는 영역을 만듭니다. 이 사이에다가 my function 이라고 치고, 여기 이제 return 1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은 클래스 클릭 했을 때 my function을 실행시켜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스크립트에 있는 my function이 실행이 되면서 1 플러스 1이라는 결과를 return을 이쪽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버튼을 클릭하면 엘리멘트 아이디 3번이라고 할까요? 3번에다가 그럼 그린으로 나타나겠죠? 그 사이에 뭘 집어넣어라. 요 사이. 여기 요 사이에 inner HTML 요 사이에 my function에 대한 결과를 집어넣어라.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면 클릭하면 안 나와요. 왜안 나올까? 이렇게 구문이 들어가야 되나요? 클릭하면 안 되네요.
뭐가 잘못됐지? 철자는 다 맞죠? 아, function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자, 클릭하면 2가 나왔죠,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1,1, 1 더하기 1을 보내서 그 결과를 받아올 수 있죠. 그래서 1을 A로 받고 또 다른 1을 B로 받아요. 그러면은 A plus B 이렇게. 그럼 run 하면 클릭하면 2가 나오죠. 내가 여기에 1, 2, 3을 하면 100 더하기 1, 2, 3이 여기 찍힐 거, my function을 통해서 나오겠죠. run 하고 클릭하면 223 나오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function을 여기 위에서 정의를 해놓고요. 그 function에 대한 결과를 받아오는 거예요. return으로 받아와서 출력을 해줍니다. 복잡한 function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물론 어떤 if 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for 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for 그다음에 여기 자바스크립트의 구문은 이렇게 합니다. for variable 혹은 let i는 a 그다음에 i가 b가 될 때까지 i 플러스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100부터 123까지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c를 둡시다. 변수 c를 두고요. 나중에 c를 리턴할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처음에는 0입니다. 근데 요 구문 안에서 c는 c plus i. 그러면 처음에 c는 0인데 a라는 숫자가 a부터 b까지니까 100부터 123까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i는 100이고 끝에 i는 123이에요. 그러면 c는 c 플러스 i는 처음에 c는 0이고 i는 100이니까 처음에 c는 100이 들어가고 그다음 101이 들어가요. 100 플러스 101. 그런 식으로 계속 숫자가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2676이 나왔군요. 그래서 이 값은 결국 이거랑 똑같은 거죠. 100 플러스 101 플러스 102 플러스 103 플러스 122 플러스 123. 이 값이 2676일 거예요. 근데 포문을 썼다 이거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펑션을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버튼에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버튼을 더 만들어 볼까요? 버튼 타입은 버튼입니다. 이번에 onClick을 하면요. myFunction2를 실행을 합시다. 내용은 클릭 및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디에 실행된다 그게 없잖아요. 여긴 데모 3에 실행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myFunction을 실행하겠다라고만 했습니다. myFunction 2번을 만들어 볼까요? function, myFunction2. 아무것도 안 보내니까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되겠죠? 자, 여기 안에다가, 자, 이제 return하면 아무것도 실행이 될게 없어요. return을 해서 여기 있는 return을 한 결과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라라고 했는데, 여기 return 받아와 봤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에 여기 이런 p 태그에다가 뭘 집어넣겠다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버튼의 색깔을 바꿔봅시다. click me라는 이 버튼의 아이디를 줍니다. click me 여기에 btn 3번 버튼. 그러면 버튼 3번의 색깔을 바꿔볼게요. document get element by id에 btn 3번. 즉, 이 버튼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잡채 점 css javascript css color change 이렇게 합시다. get element의 스타일의 property 이렇게 하는군요. 자, 이 부분을 요 밑에 이걸 가져가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run 해봅시다. click me 하면 click me라는 거에 색깔이 바뀌었죠. 또 하나 더 넣어볼까요? background 그냥 컬러는 폰트 컬러를 의미해요. background 컬러는 레드로 합시다. 클릭하면 background가 그냥 네, background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스타일 내용이에요. 글자 크기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릭. 자, 커졌습니다. 그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이제 if 문을 한번 써보죠. 여기다가 let status는 1이라고 둡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if status가 1이면 여기 괄호 해줘야 돼요. 1이면 얘네들은 이걸로 바꿔라. 그 다음에 else if status가 0이면 이제 똑같은 글자 크기를 줄이고 색깔은 블랙으로 하고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로 합시다. 그 다음에 status를 0으로 바꿔줍니다. 1인 경우에 0으로 바꿔주고 0인 경우에 1로 바꿔보죠. 스태터스를 1로 바꿔줍니다. 자, 이거 실행시키면 처음에 스태터스가 1이에요. 그죠? 클릭하면 얘가 나타날 거고, 그죠? 지금 그러면서 스태터스가 0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스태터스 0인 것을 1로 다시 0이기 때문에 0이 지금 현재 0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클릭하면 여기 구문, 밑에 구문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시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스태터스가 얼마인지를 여기 p 태그 안에다가 띄워 봅시다. 여기다가 네모 2번 파란색 글씨죠. 여기에다가 inner html이라고 해서 스태터스를 띄워주면 되겠죠. 현재 스태터스 바꾸기 전에 띄워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0으로 바뀌었다. 자, 실행시켜 봅시다. 클릭하면 현재 1이다. 이 빨간색은 1이니까요. 여기 지금 빨간색에 파란색 글씨 현재 스태터스가 1이에요. 근데 스태터스가 0으로 바뀌었긴 했는데 이 상태는 1인 상태인 거죠. 클릭하면 지금 이건 0이다, 1이다, 0이다, 1이다, 0이다 이렇게 바뀌어나가죠. 이거 다 유효합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죠. 버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버튼 ID는 ID 합시다. btn4 하고 type은 버튼이고요. onClick은 erase all를 합시다. erase all.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에다가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요. function erase all이라는 function을 만들고 요 세 개를 지우겠다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 둘 셋 놓고 이 속에 들어가는 이 내용을 비워버려도 되겠죠. 이렇게 엘리멘트 자체는 놔두고 이 태그 자체는 놔두는 거죠. 얘 자체를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p 태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 다시 실행시키면 에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지 않고 내용을 비워버리는 겁니다. run 하고 클릭하면 뭐가 막 생겼죠? 근데 erase all을 이렇게 erase all을 누르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p 태그는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눌렀을 때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요런 게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입니다. 무궁무진한 걸 할 수 있어요. 이 페이지 안에 뭐 그림이 나왔다 없어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왼쪽으로 이동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또, 뭐, 3초 있다가 없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를 따라다니면서 막 하트 표시가 뿅뿅뿅 나타났다, 또 사라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예시들이 있죠.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위로 한번 업 올라가죠.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이런 게임도 있네요. 간단하게. 이 코드가 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누르는 만큼 이렇게 올라가네요. 약간 그래비티 중력이 적용된 것처럼. 어렵다. 버튼이 액셀러레이트 버튼이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온 마우스 다운. 마우스를 다운 시키면 액셀러레이트, 마우스 클릭한다는 뜻이고요. 누르고 있는다는 뜻이고, 마우스를 뗀다는 뜻이에요. 그럼 accelerate라는 함수에다가 0.05라는 숫자를 가져가고, accelerate 함수에 0, 마이너스 0.2라는 걸 가져가요. 그러면은 공중으로 뜨는구나, 눌렀을 때. accelerate 함수는 어디 있냐? 함수, 여기 있네요. accelerate 함수에 가져가면 mygamepiece.gravity에다가 n을 집어넣으래요. mygamepiece는 이 알고리즘이 실행될 때 MyGamePiece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Start Game이 중요한데, 이것은 Start Game 여기 있네요. 바디가 로드가 됐을 때, 이 문서가 로드 됐을 때 Start Game이 실행이 돼요. Start Game이 실행이 되면서 MyPiece라는 요 컴포넌트, MyPiece라는 요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MyPiece.Gravity 0.5라는 값을 넣어놓고, 그다음에 게임 스코어는 초기화를 했겠죠. 그 다음, my game area start 합니다. 그럼, my game area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start function, 얘네들이, 실행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component는 얘죠. new component 타입으로, component를 만드는 거예요. 저 만드는 component는, 요 빨간색 요걸 의미하는 거죠. 요30 곱하기 30의 크기를 가진 이 컴포넌트를 이10 곱하기 120이라는 위치에서 아마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XY 여기서 10 곱하기 20, 120에서 시작을 했고, 얘를 만약에 블루라고 치면 파란색이 되겠죠. 시작 위치를 더 높이 하고 싶으면은 얘를 200이라고 치면 더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이구나. 그럼 0이라고 치면 제일 위에서 떨어지겠네요. 그 다음에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20 곱하기 20 하면은 더 작아지겠고, Gravity는 제가 방금 바꿨고, 그 다음에 캔버스 크기를 바꿀 수가 있겠죠. 컴포넌트. 이 움직이는 초록색 막대기는 뭘까요? Green 없나? 여기 있죠. 이 초록색 막대기. Update Game Area 해서, 이 게임, Update Game Area는, 어디에서 또 가져올까요? Update Game Area. 여기 있죠. Set Interval 해서 Update Game Area를 여기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함수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어요. 얘는 Function. 아, 이거 Variable. 변수고, 얘는 함수고요. 얘도 함수고, Update Game Area도 함수죠. 그래서 초록색이 움직이는 부분은 여기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쉽진 않죠. 자바스크립트 이런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이것도 별개예요. 처음에 아까 실습해 봤던 거는 되게 쉬운 예제죠. 단순히 화면상에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 이런 것들을 수정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미로 사이트, 수업 시간에 했던 그런 미로 사이트 같은 것도 아마 자바스크립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무궁무진한 이 자바스크립트의 세계에 여러분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 알고리즘 부분을 다룬다면 이제 백엔드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프론트엔드에 나타나는 인터페이스나 UX 쪽만 다룬다면 이건 프론트엔드 관련된 자바스크립트. 그럼 어느 정도 좀 간단한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소통하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를 클릭하면 데이터가 SQL에다가 집어넣어지고 또 불러와서 화면상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도 해볼 거예요.